안녕하세요. 광선지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공부하겠습니다. 가을 64쪽. 살고 싶은 우리 동네. 살고 싶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영화관이 생기면 좋겠어. 사거리에 경찰관이 계시면 좋겠어. 자, 이렇게 각자 인물이나 건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이 동네를 이루지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나 볼까요? 여기 동네가 보이네요. 네. 와, 뒤에는 건물이 있고요. 앞에는 아기자기한 정원도 있고, 축제를 하나 봐요. 소녀상도 보이네요. 짠. 보면 이 동네 가면은 영화관이 먼저 보이고요. 입구를 따라가면 은혜사 극장입니다. 1관, 2관, 3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건물이 또 있고요. 소녀상이 이렇게 마을을 지키고 있네요. 또 지키는 분이 하나 있죠? 예, 스파이더맨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여기서 축제를 벌이고 있고요. 여기는 정원. 울타리가 많이 깨져 있지만 맨 처음에 아주 그럴싸했답니다. 여기는 친구들의 집인가 봐요. 소파도 있고. 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여기 비행기장, 헬기장, 예, 착륙장도 있고요. 건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플랑크톤 학교 있네요. 상자가 하나 없이 이렇게 도화지로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아주 크고 듬직합니다. 천문대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대롱대롱 상자가게 몇 개, 하나, 둘, 셋, 세 개에 붙였어요. 자, 여기 봅니다.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라도 쓰레기장이 없으면 안 되겠죠. 여기는 터널도 보이고요. 예. 자동차도 이렇게 뿡뿡 갈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만든 살기 좋은 우리 동네 태양반 마을이었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